어서오세요. 진짜야 만대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입니다. 자,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부모님 안녕하시죠? 자, 그럼 오늘 소개할 영상은 그 리바이스 중에서도 501과 같이 인기가 많은 505 펜슬 슬림 핏으로 유명하죠? 그50 5와 그의 전신 51Z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자. 자, 그럼 저를 비켜 드릴게요. 자, 요거 일단 커튼 치울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다안 보이죠? 일단 제가 일어설게요. 자, 일어섰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 놈이 바로 551ZXX입니다. 63에서 67년 사이에 생산된 505의 전신입니다. 자, 그러면은 왼쪽으로 한번 볼까요? 왼쪽은 리바이스의 505입니다. 요놈의 바로 다음 네이밍 체인지 돼서 나온 모델이죠. 자, 요 모델이 바로 그 라이트닝 잡지의 표지 모델로 실린 바로 이 바지입니다. 어떻게 하냐? 자, 여기 보면은 할봉입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자, 요 놈도 동일한 할봉입니다. 뭔 말인지 알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노랭이 실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할봉의 거의 전신격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 요 551ZXX와 505. 둘다 핏이 슬림해 보이죠? 자, 어디 보자. 요 놈이 한번 레드 패치를 한번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한번 제껴볼게요. 자, 빅 E. 큰 이빨 E. 자, 요 놈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라이트닝 잡지에 빅 E라고 써져 있죠? 자, 마찬가지로 요 놈도 어디 보자. 551Z XX 바로 다음 모델 여기 5050271라고 적혀 있죠. 사이즈가 31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자, 요 놈은 비록 패치가 이탈됐지만은 자, 여기 보시면은 자, V입니다. 뭔 말인지 알죠? 그리고 J 각인, 그리고 노랭이 실. 자, 지판은 8온 42 지퍼입니다. 당연히 허리는 당연히 싱글이겠죠? 자, 요 놈도 마찬가지로 요 놈은 후속 모델이니까는 허리 체인지, 허리 체인에, 그리고 V가 사라진 11자 스티치입니다. 그리고 지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 놈은 진이라고 적혀 있죠? 진, 보이시죠? 자, 진이라고 적혀 있고, 요 놈은 할봉이었는데, 요 놈도 한번 세이브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가만히 있어 보자. 자, 세속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세이비지, 세바드 진, 세바드지. 자,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 보자. 한번, 전체적인 뒤에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게 지금 한 손으로 하기가 힘들어요. 잠깐만 이거 내려놓을게요. 그리고 바지를 양손으로 한번 다 펴볼게요. 가만히 있어 보자. 금방 해요.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 다 됐고 핸드폰을 이제 들어볼게요. 자.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얘네들 핏이 보시다시피 슬림합니다. 그냥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포스팅만 하고 끝내는 것보다 제가 아무래도 입어야겠죠? 자,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어서오세요. 자, 인사 다시 할까요? 아까 인사했으니까 인사 생략할게요. 이게 일반적인, 뭐, 그냥, 1차 핏이라면은, 일단 1차 핏에,
요거 슬림 55EZ와 67에서 71년 사이까지 생산된 505빅E 한번 둘 다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제가 일단 카메라 그 사각지역에서 빨리 갈아입어 보겠습니다. 제가 뭐 모델들처럼 빨리 입을 수는 없지만은 그 아시죠? 제가 갈아입는 동안 저기 비트이즈의 노래를 감상해 주세요. 제가 뭐 버튼에 익숙해가지고 이렇게 그 여밈을 내릴 때 단추 따다닥 그 드르륵 막 느끼는데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지퍼인데 나도 모르게 이게 그 버튼인 줄 알고 막 잡아 당기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버튼플라이 그 501에 익숙하다 보면은 지퍼 입을 때 드르륵 지퍼 잘못하면 고장 납니다.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지퍼를 입었구나. 볼리 입을 때 지퍼 내릴 때 의식해야 돼요. 이게 단추 잡고 했다가는 지퍼 날아갑니다. 자 요게 551ZXX 자 자 요런 부분은 제가 저의 감성을 살려서 코듀로이로 패치 업을 핸드메이드로 했습니다. 뭐 제 감성이 마음에 안 들어도 너무 야유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한번 롤업 한번 해볼게요. 저 일단 물을 끓었어요. 한번 접을까요? 두번 접을까요? 뭐 기장이 그렇게 길다고 느끼지 않으니까 한번 접어도 한번 접는 거랑 두번 접는 거랑 또 느낌이 또 틀리죠. 자, 그러면은 이번엔 505 0H를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일자 입었을 때랑 이 슬림 입었을 때랑 확실히 핏이 다르죠. 이거 사각지대 다 안 보이겠지? 가만히 있어보자. 이것도 순간적으로 또 이거 단추인 줄 알고 드르륵 할 뻔했네 이거. 거의 다 입어갑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요 놈이 5050217입니다. 자, 롤업 안 한 모습, 그리고 뭐 취향에 따라 한번 롤업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그리고 취향에 따라 2번 롤업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오늘 자중으로 꾸네요. 기분 나쁘게, 이상하게. 의도하진 않았지만은 이상하게 자꾸 무릎을 꿇게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5050217 롤업 2번 한 모습입니다. 자. 뭐 슬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505들의 또는 55EZ 이런 60년대 비기 버전들 디 오리지널 한번 제가 착용해 봤습니다. 뭐 슬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505를 추천해 드립니다. 아니면은 뭐 스키니 하시는 분들은 606이나 605 다들 아시겠지만은 뭐 스키니 쪽도 핏이 훌륭합니다. 겨울에는 제가 추위를 많이 타서 내복을 입기 때문에 내복 입은 상태에서 이렇게 슬림한 바지 입으면 다리 막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복 뭐 두꺼운 거 뭐 입을 때 제가 의도치 않게 통넓은 바지를 입게 되더라고요. 내복 때문에. 그렇지만은 날씨가 요즘 좀 따뜻해지면은 슬림 바지를 조금씩 찾게 됩니다. 저의 모습 지켜봐 주세요.
자, 진짜에 대해서 the original, OOZXX 그리고 그 후속 모델 505 리뷰와 착샷을 해드렸습니다. 자, 진짜 얄마들 많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디